예, 오늘 4월 27일 토요일이 되겠는데요. 예, 이곳 신용산역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됐는데, 예, 지금 예전에 그 땅굴 때문에 제보를 하셨었죠? 예. 그때 당시에 저희 팀에서 나가서 탐사를 해보니까, 예, 그 땅굴이 지나가고 있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 이후로도 계속 소리가 들리는 모양이죠? 예, 예. 계속 뭐. 계속 녹음을 하루에 뭐 한 번 내지 두 번 하고 있는데요. 집이 그 보니까는 1층이 아니고, 예, 그 거주하시는 데가 2층인가 3층이라고 그러셨죠? 3층이요. 3층인데도 소리가 그렇게 잘 들려요? 예. 매일같이 소리가 들려요? 예, 매일같이 들려요. 아, 그리고 그 들리는 소리를 녹음까지 하고 계시다고요? 예. 여기에요? 예. 그래도 그동안 매일같이 녹음한 게 여기 담겨 있습니까? 예, 예. 주로 어떤 소리가 이렇게 들리던가요? 저 산업용 그 차량 소리, 뭐, 페루다가 막 이렇게, 페루다나 이런 게 이제 막 세게 막 이렇게 막 달리는 소리. 또, 뭐, 리미콘 안에 뭐, 그 모래 같은 거, 이런 자갈 같은 게 막 섞이는 소리, 뭐, 어떤, 큰 기계가 움직이면서 무슨 뭐 땅을 파는 그런 소리, 뭐 또 쇠하고 쇠 부딪히는 소리, 뭐 다양한 소리들이 들리나 보죠? 예. 근데 거기가 지금 김포공항에 가까운 지역이신 거죠? 예, 예. 김포공항. 김포공항하고 거리가 얼마 되질 않아요. 직선 거리가 어느 정도나 되죠? 한 1km 정도 되나요? 직선 거리로 한 150m. 예? 150m 내에서 한 200m? 그렇게 가까워요? 예. 저희가 조금 돌아가서 조금 거리가 있어 보였나, 예, 보다. 예. 그러면은 뭐 김포공항이네, 그냥. 예. 뭐, 뭐를 봐야 한 300m 안쪽이죠. 그렇군요. 지금 북한이 땅굴 그 거점으로 목표로 삼는 지점이 이제 군사 주요 지역, 예, 그 다음에 어떤 그런 공항 쪽, 예, 또 철도 기지창, 예, 뭐 이런 등등을 목표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거기가 이제 김포공항이니까, 예, 당연히 이제 공항을 점거하기 위한 그런 땅굴이 그렇게 지나가는 도상에 이제 우리 선생님의 그 집 쪽으로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이 바깥을 한번 살펴보게 되나요? 바깥에서 혹시 나는 소리가 아닌가 해서? 바깥에는 저희 사는 데는 그 뭐야, 저 고물상인가 하나 있던 것 같은데. 고물상이 있고 거기가 차량이 그렇게 많이 다니는 지역은 아니고 주택가거든요. 주택가인데, 네, 그 소리가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막 그 차량 소리, 뭐 이런 산업 기계 같은 소리가 거기는 뭐 계속해서 연결돼가지고 이 소리 날 지역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계속 연결되면서 소리가 계속 그냥 같은 소리가 나기도 하고 뭐. 그러면 그 소리가 나는 시간대는 뭐 밤낮 없습니까? 아니면 특히 많이 나는 시간대가 있나요? 낮이나 밤이나 새벽이나 뭐 중에서? 주로 이제 회사 다니니까 퇴근하면서 주로 이제 퇴근해가지고 녹음을 많이 하죠. 아침에는 이제 뭐 일찍 회사 가니까 녹음 못하고. 그때도 소리가 나긴 할 텐데 들을 수가 없으니까. 예, 그 낮에는 이제 출근하시니까 집에 안 있으니까는 모르고. 퇴근해가지고 이제 녹음을 주로 많이 하는데. 초저녁에도 하고 좀 9시 이전이나 이 정도도 하루에 한 번이나 뭐 두 번도 하고 그러는데. 아니 그 자정 넘어서 새벽 시간대에도 소리가 나던가요? 그때는 주로 녹음을 자기 때문에 녹음을 이제 안 하는 편이죠. 들리던가요? 그 시간대에도 들리기는? 자정 넘어서 뭐 새벽녘이라든지 이런 때. 새벽녘에는 녹음을 안 하면은 들을 수는 없는데 녹음을 해야 이제 듣거든. 왜요? 귀로 안 들리던가요? 귀로 들리는 소리는 이제 뭐 가끔 뭐 그런 기계음 소리가 아니고 그냥
웅하는 소리, 이런 소리, 작게 웅그리는 소리는 가끔 뭐 그거는 이제 좀 시도 때도 없이 들리거든요. 아, 그런데 이제 조금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는 거는 녹음을 해서 들어보니까 그런 소리가 잡히는 예, 거예요? 예, 차량 소리 녹음을 해야 이제 차량 소리라든가 또 뭐 씨하고 씨에 부딪히는 소리 뭐 또 뭐 땅을 파는 그런 소리 같은 소리 뭐. 자, 그러면 우리 그 선생님 지금 그 연세가 올해 몇 살이에요? 71. 아, 지금 뭐 반공교육 세대시고 하신데 지금 북한이 이 그 핵을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예, 북한의 그 생활이 굉장히 피폐하고 예, 주민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예, 아사자가 수백만이 생겼던 예, 적이 있었고 지금도 뭐 먹는 문제 때문에 예, 그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시대가 드론이 떠서 공격을 하고 예. 뭐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북한이 무슨 땅굴로 대한민국을 예, 도발을 하겠느냐 뭐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나 지금 여전히 북한이 지금 땅굴을 파고 있는 것을 직접 경험을 하고 있는 듣고 있는 입장에서는 어떻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땅굴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땅굴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관심한 것 같고 그리고 땅굴이 만약에 땅굴로 침투를 하게 되면은 이건 아직 치명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북한에서 이 땅굴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 예. 치명적인 그런 그 점령을 예. 할 수 있는 예. 그런 그,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이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뭐 땅굴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라는 얘기죠. 예, 그리고 국민들이 땅굴에 대해서는 너무나 좀 무관심하고 뭐 일부는 뭐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은 대부분 사람들이 땅굴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무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그 4.10 총선을 이제 마친 지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동안 그 총선 때문에 신경 쓰다 보니까 이 땅굴에 대해서 제대로 방송도 하지 못한 채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사실 땅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부정선거 못지않게 심각한 안보적인 측면에서 그런 그 지경에 놓여 있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좀 땅굴을 알리는 일에 더 다시 매진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종창 신부님이라고 혹시 아세요? 예. 그 얘기는 들었는데 예,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부터 예. 예, 온천 신부로서 예. 온천도 찾아주고 예. 하는 그런 일을 하시던 분이 이제 땅굴 찾는 일에 관여를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땅굴 탐사 33년 총정리라는 아까 보셨던 책 있죠? 예. 예, 거기에 자세하게 땅굴을 탐사했던 과정이 기록이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남치 땅굴 탐사대에서 그걸 하나하나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땅굴의 역사가 깊다라는 것을 또 재조명을 해주면서 지금의 그 땅굴이 갑자기 그 등장한 것이 아니다. 땅굴 소리가 이런 것들을 좀 주지시키면서 땅굴에 대한 인식을 더 강화를 시켜 나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또 선생님도 계속해서 네. 땅굴에 대한 그 모니터를 해주시면서 또 더 특이한 점이 있으면은 네. 또 제보를 또 해주시고 그렇게 좀 홍보를 해나가는데 같이 힘을 합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